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익스퍼뷰닷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TSMC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찌라시로 나왔던 소식입니다만 현재 모양을 보니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작 공정은 이 화학원료와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국내에서도 몇 번 이러한 반도체 생산 시설에서의 사고가 있었었죠.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산 유출 사고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TSMC도 뭐 불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TSMC 생산 공장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타이난 펩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26억 대만 달러, 이게 얼마야? 그 손실을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16나노와 12나노 공정에 영향을 미쳐서 대략 만 개 정도의 웨이퍼가 손실되었고요. 상당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사고 소식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것보다도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똑똑하시니까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2차 파급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생산 과정에서도 상당수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웨이퍼들이 오염된 채 생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TSMC를 통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파트너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16나노와 12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파트너는 스마트폰 관련 업체를 제외하고 본다면 가장 관심을 끌만한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그래픽 카드들이 12나노 공정을 채택하고 있죠. 만약 이번 TSMC의 사고로 인해서 엔비디아 쪽에 제품 생산이 영향을 받을 경우 국내 그래픽 카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처럼 이 드래곤 에이스의 가격 조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TSMC의 사고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파운더리 소식을 다룬 김에 AMD 쪽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AMD의 경우 지금까지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통해서 GPU와 CPU를 생산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AMD의 모든 GPU와 CPU 생산을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독점 생산해 왔다라고 봐도 뭐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오버클럭 3D.net을 통해서 밝혀진 이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WSA, 즉 웨이퍼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즈와 계약을 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외에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프로세서를 공급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었다고 합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페널티, 즉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었고요. 대신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안정적으로 이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프로세서를 공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AMD 쪽에 조금 더 저렴한 생산 가격을 받고 제작을 해줬다고 합니다. 역시 판매가가 저렴하려면 생산가부터 경쟁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AMD는 7나노, 뭐 어쩌면 이제 5나노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7나노 파운드리 산업의 포기를 선언해버린 거죠. AMD 입장에서는 당장 7나노 공정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공식적으로 7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해버렸으니 이제 계약서 상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약 이행에서 AMD가 아닌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계약 이행 위반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AMD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TSMC와 7나노 위탁 생산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WSA 수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수정 내용은 기존 계약서 상에서 7나노 프로세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네요. 비록 AMD가 7나노 프로세서로의 공정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정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AMD에 갖는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GPU와 CPU는 7나노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CPU의 경우 칩넷 방식을 택하고 있고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I/O 컨트롤러는 여전히 14나노 공정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AMD의 차세대 7나노 프로세서는 TSMC의 7나노 CPU 칩넷과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14나노 I/O 컨트롤러의 이 짬짜면이 되는 거죠. 그래도 최종 패키징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글로벌 파운드리즈 측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WSA 계약은 2021년까지의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그 이후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7나노급 이하의 공정 개발에 손을 대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어쩌다 보니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개의 기사를 다루게 되었네요. 여기서 이 기사들을 가지고 조금만 비틀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네요. TSMC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기존에 찝찝하던 글로벌 파운드리스와의 계약 내용을 깔끔하게 수정. 그런데 TSMC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AMD가 TSMC에서 공급받는 7나노 공정 라인은 이번 사고에서 큰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AMD는 제품 생산에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는... 자, 기사 내용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리사수 누님의 한마디. 개좋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개좋아. 못하겠다. 아.